반응을 안 할 것 같은데요, 볼 때? 보편적으로 말 잘 들어요, 아직 어리니까. 예, 예. 근데, 이렇게, 방을 치우라 그러면은요. 네. 이렇게. 아우, 소소하다. 방을 치우라 그러면은, 방관을 하고 무저항으로 반항을 해요. 어, 무저항이요? 예. 그러니까 막 댐비거나 반응? 그런 걸로 아닌, 그러니까 안 하는 걸로. 그냥 아. 무반응으로. 그래갖고, 뭐, 방에 그냥 쓰레기장이나 마찬가지. 진짜 아니에요. 아니 진짜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소시 어떻게 할까요? 소시. 몰랐던 소시 많이 알고. 아니 어떤 식으로? 아니 일단 집에 이렇게 딱 현관문을 들고 열고 들어오면은 네. 신발을 이렇게 딱 벗고 네. 그 현관문을 열고 그 매트에다가 가방을 일단 딱 내려놔요. 네. 그리고 이제 지네 방으로 들어가면서 자켓 벗고 뭐 바지 배멍을 같이 싹 벗어놓고 네. 또 양말 벗고 이렇게 길 따라 쭉 이렇게 어지러놓고 그러고 가고면서도 아침에 이불도 안 개고 머리카락도 그냥 막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막 신경질이 나죠. 그래서 한번 제가 너 그러니까 지금 얼굴만 저렇게 밴드로 하면 뭐해요? 쓰레기장 같은데 그래갖고 제가 한 번에 막 소리를 질렀어요. 네. 그랬더니 네 그러고 또 말만 하고 또 안 해요. 아. 제가 소리를 질러갖고 목소리가 조금 더 낭낭한데 제가 네. 이렇게 지금 목소리가 좀 허스키가 됐어요. 아. 청소하라고 얘기해서 목소리가 허스키가 됐어요. 하얀이라서 눈 낮아지시고 좀 약간 좀 이상한데요. 그래서 제가요 수영 양이 정말 방이 지저분한지 사진을 찍었어요. 그래요? 아, 그래요? 진짜? 진짜? 한번 보세요. 이거 뭐 어쩔 수가 없네. 아유. 아이고. 아유. 아이고. 이거 아니야. 아, 이거 제 방 아니에요. 이거 언니 방이에요. 아니야. 아니야. 그런 게 어딨어. 네 방이잖아. 언니. 그런 게 어딨어. 네 방이잖아. 언니. 제가 숙소에서 네. 유나랑 태연이랑 이렇게 셋이 같이 쓰잖아요. 네.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, 항상. 그거 아니죠. 걔들도 똑같기 때문에 같이 쓰는 거 조용히 해. 그래갖고, 조용히 해. 그래갖고.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스케줄 이렇게 가고 없으면은 그 번호를 열고 들어가서 우렁각시 같이 좀 치우고 오고 그래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너 앞으로 숙소 혹시 큰 데로 옮기면 너 혼자 써라. 뭐 쓰레기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. 어머니가 생각보다 너무 깔끔하세요. 그래서 진짜 제가 그러니까 옷을 피곤하니까 이제 갈아입으려고 옷을 벗어놓고 이제 레포트를 쓰려고 컴퓨터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이따 치워도 되잖아요. 근데 저는 엄마가 한번 치우라고 하면 꼭 치우거든요. 근데 그걸 꼭 근데 그걸 꼭 어떡하지? 왜요? 옷 치우니? 옷 치우니? 꼭 치우잖아요. 네. 꼭 치우잖아요. 근데 어머니가 당신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목소리가 허스키해지신 거지 절대 그럴 만한 일이 아니에요. 수영아 이거 치워 그러면 전 또 할 일이 있으니까 또 할게 그러면 꼭 해 전 하거든요. 근데 한 10초 있다가 해치워 이러시는 거 해치워 이러시는 거 그렇게 신기만 하는데 그리고 그럼 우리 집에 그런 애가 한 개 더 있어요. 한 개 더 어머니, 그러니까 서로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좀 너무 깔끔하신 빨리. 편이고, 저는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, 네. 저도 어머니에 맞춰서 좀 빨리빨리 치우도록 노력할게요.